글로벌 선교방송단 김정민 선교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 학교가 지난 17일 수능 시험을 치른 수험생 및 취업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틴앤트웬티즈 파워 예배를 드렸습니다. 약 800명이 참여한 이날 예배에서 이영훈 담임 목사는 영상 축사를 통해 어떤 시험 문제보다도 크신 우리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며 다가오는 미래를 향해 믿음의 전진을 하길 소원한다고 격려했습니다. 교회 학교장 이상영 목사도 청년과 청소년들이 교회의 기둥이기에 굳건하게 예배자로 세워지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